자, 그럼 오늘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 시장은 역시 계속해서 희망 지속되는 희망 고문인데 이번에는 채찍을 한 대 맞았습니다. 하나 가끔씩 빵을 하나 줬다가 채찍을 때렸다가 막 이렇게 당근과 채찍이 왔다 갔다 하는 변태도 아니고 빵 줬다 네. 채찍 때리는 네, 지금 계속 그래요. 네. 변태스럽지 않습니까? 저기 높으신 분이. 아, 그래서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언제쯤 이게 끝이 날지 모르겠는데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채찍을 맞았을 때 이 저희의 가죽이 견디는 능력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아, 저희가 아니군요. 미국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예. 때린다 또 때렸는데 거의 구두살백인 거야. 아, 그런 것 같아요. 안 아퍼. 예, 안 아퍼. 그래서 네. 뭐 이 정도 때려 아, 맞아 봤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았으면 안전자산 폭등, 위험자산 폭락 뭐 이런 분위기 아니면 급등 급락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계속 구들장에 앉아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들을 보시면 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네. 뭐 S&P 다우 소폭 떨어졌으면 나스닥 러셀은 오히려 올랐어요. 네, 나스닥은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거냐? 아닌 것 같아요. 기업 실적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 홈데포. 네, 맞아요. 네. 홈데포뿐만 아니고 뭐 오늘 뭐 그거부터 먼저 할까요? 지수 한번 먼저 살짝 띄워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 그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무난해요. 근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최고 하락률 상위에 다다다다닥 들어간 것들이 다 유통주였어요. 홈디포는 그나마 애교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홈디포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5.44% 떨어졌거든요. 네. 홈디포가 홈디포 5.44% 떨어졌는데 콜스라고 또 이것도 유통업체예요. 네, 있어요. 네. 네. 역시 그 아메리칸 출신이라서 좀 다르시네요. 네. 19% 빠졌어요. 홀스? 예. 콜스. 콜스. 예. 네. 콜스라고 네. 유통업체. 있어요. 네. 홀스 아니고 콜스. 이 회사 19% 빠졌고 네. 메이시스. 메이시. 메이시스 거의 맛이 가고 있죠. 메이시스 10% 빠졌어요. 네. 10.9%. 아, 그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를 부정적으로 무디스가 줄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도대체 어떨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무디스나 무슨 신용평 S&P나 이런 애들도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기네 나라 상황 보면서 투자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테크가 좋으면 저기 테크 괜찮은 회사인데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네 유통이 이렇게 꺼지면 쟤네라고 별 수 있겠어. 근데 내용 쟤네는 좋을까 하고 뚜껑 땅 열어봤는데 여기도 뭐 상황이 막 난리 났잖아요. 쿠팡 난리가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1조 단의 그 조 단위의 그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전진 앞으로 이러는 애들이 있으면 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보니까 삼양식품 하나 빼고는 네. 전멸이 더가고요. 장기 차트가 2년 3년짜리 차트가 그냥 뭐 그 저기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내려오듯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막 반등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정말 주구장창 뭐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자하실 때 말이죠. 네. 이건 가치 투자자분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 가치 저도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네. 그 업황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탑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업황의 전망이 꺾이면 거기서는 같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세월을 낚는 어부가 돼요. 아. 10년짜리. 무슨. 예, 네, 10년짜리 세월 낚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업황 자체 나빠지면 아무리 기업이 뭐 가치가. 잘해도. 예, 잘해도. 그게 이제 겨우 지금 그 불닭면 파는 삼양식품 하나만 버티고 있는 거고. 농심도 보시면 장기 뭐 죽어 있어요. 죽어 있고 뭐 굉장히 다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라면이 잘 안 팔려 이제? 아니, 삼양식품 잘 파는 거고. 네. 라면 이제 인구도 줄지 않습니까? 아니, 수출을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라면이? 그거가 매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건 뭐 그거 해 봐야 네. 국내 내수 줄고 있다는 거 뭐 저 분석은 안 해 봐서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 총 매출은 뭐 안 된다는 거죠. 이익도 아,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2016년 동안 너무 좋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업황이 턴을 할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황이 좋았을 때 죽기 시작할 거다. 근데 1년은 버틸 거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세월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네. 꼭 구분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탑 했던 건
업황 흐름들은 꼭 파악해라. 예, 이거는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도 심각한 문제. 이거는 두 개가 다 겹쳐 있겠죠.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뭐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역시나 제일 큰 거는 아마존으로 표현되는 아마존의 흡입력. 그냥 쑥 하고 다 빨아먹는 거죠. 네. 쑥 하고 깔때기로 빨듯이 그냥 쭉쭉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도 지금 잘만 살. 근데 요 다음 국면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투자의 방법.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뻔하니까 자꾸 이런 것만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투자의 방법론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몇 기업들은 도산하겠죠. 네. 예, 유통업체 중에 쉽게 도산할 기업은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도산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도산하고 나서? 네, 그 도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잘 봐야 돼요. 그 대표적이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 IMF 98년도, 네. 98년도, 99년도, 2000년 이 과정 2000년뿐만이 아니야 2004년, 2005년, 2007년까지 이어졌어요. 이 흐름이 혜태재가가 무너졌잖아요. 요즘 다시 올라왔지만 혜태재가 부도났었죠. 예, 무너졌죠. 네. 그래서 경쟁업체가 어디였죠? 혜태 롯데지 뭐 롯데였잖아요. 네. 롯데가 몇만 원짜리였어요 주가가. 네. 100만 원대가 됐지 않습니까? 아, 그랬어요? 예. 물론 이제 저평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업황이 너무 어려워서 도산하는 기업이 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업황이 턴을 하게 되면 받을 몫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업종이 있어요. 뭘까요? 뭔데? 이렇게 네. 한심하게 보세요, 김프로님. 아,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궁금해. 네. 네. 뭔데? 조선업이 좀 그렇죠. 조선업? 네, 조선업이. 근데 조선업이 업황 턴이 아직 잘 안 보여서 그런 거고요. 자, 업황 턴이 확실히 눈에 보이면 수주할 애들이 뭐 없어요, 별로. 실제적으로 작년도 미포 조선이 올라갈 때 네. 선사들의 얘기가 뭐냐면 미드 사이즈 앤드 그 미드 사이즈 언더에 그러니까 중소형 배를 만드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한테 내가 이 오더를 내려서 배를 만들게 할까? 그런데 미포 조선은 검토를 안 해볼 방법이 없었다는. 왜 없으니까 뭐 성동 조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STX 우리나라 또 해외도 맞죠. 마찬가지고 다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어. 그럼 가격이 비싸도 일단 이거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팡이 올래다 말래다 올래다 말래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업생 막 옛날에 찾았는데 네. 업생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 생겨난 것보다 예. 오히려 있던 애들 주변 애들 죽은 주죽 예. 주죽이 더 좋다. 예, 살아남은 자의 예.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미포조선. 아 근데 은근히 이제 IT 쪽에서 빠져나와서 조선 쪽으로 쫙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 요 얘기를 하려고 아, 저희는 한 저는 저희들의 위치는 한 3분의 1에서 중간 정도 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슬슬 물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감은 있어요. IT에 대한 경계감이 슬슬 생기고 있어요. 왜냐 자꾸 저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지수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달러 지수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0.02% 정도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97.84 그리고 원화는 1167원 92전 그리고 위안은 7.027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위안에 연동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위안이 강세로 간다면 아우 좋아 막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얘들도 계속 미중 무역 합의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고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나쁜 뉴스들이 여러 개 나왔다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뚝뚝 뛰느냐 네.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또 별로 나오지 않는 흐름 네. 그리고 재고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한다니까 WTI가 오르다가 그냥 확 주저앉았어요. 거의 2달러 가까이 떨어지면서 3%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55.25달러 현재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AMD는 파죽지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아 진짜 지금 왜 이러냐면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서버 시장 쪽에서도 이제 슬슬
전환. 네,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검토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버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계속 지금 늦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답답한 노릇이에요. 인텔이 빨리 좀 해줘야 반도체 그게 뚫릴 텐데 저게 인텔은 못 올라요? 인텔도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안 뚫리니까 뭐가 답답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 인텔 쇼치고 AMD 롱칠까? 이미 그렇 이미 하셨어요. 상당히 진행이 됐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더 갈 수는 있는데 네. 네. 어쨌든 하여튼 누구든지 빨리 좀 뭔가 좀 뚫어줘 가지고 CPU 쪽에서 뚫어줘야 우리가 반도체 쪽이 디램하고 같이 낸드가 가는 건데 얘들이 안 뚫리면 우리도 못 갑니다. 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 반도체가 좋아진다 말은 아니 앞단에서 뭐가 앞차가 빠져야 우리 뒤차가 가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빨리 해보게 되는 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관세를 더 올릴 것 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 중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역시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느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격한 말들이 나왔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홍콩 시위 관련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만약 폭력 사태가 있거나 이 문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과 합의가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더라고. 네.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트럼프는 홍콩 얘기를 안 해. 펜스만 해. 네. 그래서 트럼프 내가 볼 때 그러지. 펜스 너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니? 그럼 홍콩 좀 막 하지? 홍콩 처리나 좀 해라.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꼭 등장하는 중국 인물이 하나 있죠. 후시딘 편집장. 후시딘 편집장은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려면 특별히 중국이 경기가 부진해서 너희들한테 양보할 거로 생각하지. 그렇게 돼서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재밌어. 아, 잘 놀아. 잘들 놀아. 아주 장난 아니다. 네. 그거는 내가 볼 때 트럼프는 기분 좋았을 거야. 어 우리 딸을 고맙네. 뭐 이러고 해줄까? 뭐 이런 건가요? 그 지표 상황들을 보면은 그 신규 주택 착공 그다음에 주택 착공 허가 건수 이게 있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망치를 3.5% 증가한 130만 채 봤는데 3.8% 증가한 131만 채의 착공이 있었고요. 허가 건수는 5.0%나 늘어나면서 146만 채인데 이게 2007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미국 경기 좋다는 얘기겠죠. 착공이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예, 그런 상황 정도로 미국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통업체가 많이 빠진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고민이 되네요. 이 껍데기 변화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뭐의 하는데 뭐의 껍데기요? 껍데기 변화인데 껍데기 변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에 날개 단다고 자동차 잘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약간씩 개선되는 거고 저는 이런 측면을 생각하는데 왜 자율주행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이게 너무 급격한 껍데기 변화예요. 폼팩터 변화가 너무 급격해요. 그거는 자율주행까지는. 중간 단계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신 상황들도 깔려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핫스팟이야 핫스팟 28기가는. 그걸 깔아갖고 자율주행이 잘 될까? 어떻게 깔으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냥 가드레일처럼 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거기까지 가려면 중간 단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폴더블은 약간의 변화고 우리가 예전에 사용해봤던 변화잖아요. 네. 그리고 패드와 폰의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인 네. 거고, 근데 지금은 상상의 단계고, 물론 완전한 상상은 아니고 현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내년도. 가 좋고 여기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입장은 자기네 폴드를 잘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이엔드급을 애플과 같이 갈 수 있는 하이엔드급을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IM 사업부하고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꿈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삼성 내 네. IM 사업부하고 SDC라고 부르는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는
삼성이 잘 파는 것보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플? 네, 그렇죠. 애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품 만드는 업체들에 비하면 가보면 삼성이 하라 그러면 이제 딴 데하고 우리 거래 안 해 이래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폴더블 하면 삼성하고만 거래하고 딴 데하고 거래 안 합니다. 하웨이군 뭐 어디야 뭐 어디요? 모토롤라 뭐 네네. 이런 데 거래 안 해요. 왜냐하면 니네 만들어봤자 몇 개 만들 건데. 근데 삼성은 보장이 되거든. 대수가 뭐 300만 대든 500만 대든 600만 대든 1000만 대든 네. 모르겠으나 보장이 되거든. 그럼 난 얘네하고 할지 너희들하고 안 할 거야. 괜히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애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아 무조건이지 뭐 무조건 가는 거야. 물론 그게 대부분이 SDC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보통 SD 디스플레이 영역은. 네. 근데 이번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니까 그러니까 SDC 그러니까 삼성 SDC는 애플이 워낙 큰 고객사예요. 그 1억 대쯤 만들잖아요. 단일 기종이잖아요. 세 종밖에 안 만드니까 이렇게 단일 기종으로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더만 예. 연간 얼마로 계약을 해놓고서 예. 거기에 미흡하면 벌금 내야 돼. 예, 예, 페널티 좀 주고. 페널티를 내. 예. 누가 페널티? 애플이 못하면 삼성한테. 네,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줄 테니까 이 가격에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다 준비하는데 안 사가? 네,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폼팩터 변화가 생긴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저는 이제 가젯서울을 통해서 맞네. 이거였네. 이거 잘하면 우리나라 또 하나의 대박이 터지는데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요? 웨어러블. 폼팩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뭔데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네? 그 버릇된다 버릇돼.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아 사람이 아니 갑자기 조선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어제 약속했잖아. 자 여러분 저 스테이 가지 말고 여기 계속. 플랭게스의 추천 있을 네? 때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내일 네? 그 웨어러블 듣고 쓰세요. 내가 영업부장님한테 전화. 플랭게스 되는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마. 플랭게스 되는 거 보고. 네. 자 함께해 주신 곽상진 부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